안녕하세요. 온유래 5월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입고 다녔던 옷들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코디 7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아마 새로 산 아이템들도 있고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렸던 옷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상의랑 하의를 좀 매번 다르게 매치해서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옷이 진짜 많은 줄 아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은가? 아무튼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아이템들도 이번에는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매치를 해봤어요. 그럼 제가 최근에 어떻게 입고 다녔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왠지 환불하러 가야 할 것 같은 룩이에요. 아래 위 둘 다 가죽에 올블랙으로 매치를 해봤어요. 먼저 이 모자를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애나더 스토리지에서 구매한 파스텔톤의 연보라색 베레모예요. 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원래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모자도 포인트 컬러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러블리한 모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원피스에 매치해도 너무 예쁘죠? 이 가죽 바지는 올 겨울에 구매했고 블라우스는 작년에 자라에서 샀어요. 두 개가 세트가 아닌데도 가죽 질감이 매트하게 비슷해서 매치했을 때 과한 느낌이 없고 예쁘더라고요. 최근에 구매한 나이키 빅스시 셰르파 퍼자켓에 중청 컬러의 청바지를 입었어요. 얘는 퍼 촉감이 진짜 부드럽기도 하고 안쪽이 점퍼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저 빅스시가 포인트가 되는데 멀리서 보면 약간 크로스백을 맨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장이 되게 짧다는 후기가 많아서 저는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 중에 고민을 하다가 라지를 샀는데 조금 너무 벙벙한 감이 있어서 미디움을 살 걸 하는 후회가 좀 들기는 했어요. 생각보다 길이도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컬러감이 너무 예쁜 청바지를 하나 샀는데 컬러감도 딥하고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는 핏에 기장도 맥시해서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하이웨이스트로 올라오는데 과하게 올라오진 않고 딱 적당하게 올라와요. 포켓 부분에 이 연보라색 라벨 컬러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실 모델컷에서는 기장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제가 입으니까 길더라고요. 근데 길게 입는 것도 예뻐서 지금 기장을 좀 줄일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짠! 어쩌다 보니 연보라색 특집이 된 느낌이네요. 이번에 되게 소프트하고 러블리한 컬러감의 가디건을 하나 구매했어요. 아까 그 소개해드린 모자가 약간 핑크빛이 도는 연보라색이었다면 얘는 약간 블루빛이 도는 느낌이에요. 촉감도 엄청 부들부들하고 또 포근한 느낌이라서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길이감이 짧은 편이라서 단추를 다 채워서 니트 느낌으로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근데 넥이 좀 딥하게 파인 편이어서 안에 나시를 같이 입어줬고 트윌리를 매치해봤어요. 이 트윌리는 와인 컬러랑 약간 톤 다운된 네이비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디건과 매치했을 때 컬러 조합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상의 컬러가 좀 밝은 톤이다 보니까 하의는 블랙 컬러의 슬랙스로 최대한 깔끔하게 입어봤어요. 넥 부분이 많이 딥해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런 식으로 흰 티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좀 다른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오픈해서 정말 가디건 형태로 입어도 예뻐요. 이렇게 연청이랑 입었을 때도 되게 러블리한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짠! 오늘은 베이지 톤의 맨투맨에
그레이 빛이 도는 청바지를 매치해서 좀 캐주얼한 룩으로 입었어요. 같이 입은 가죽 트렌치가 좀 얇아서 추울까봐 목도리도 같이 들러줬어요. 가방은 캐주얼한 룩에 매기 좋은 데님 토트백을 매치했습니다. 이건 한 달 전쯤에 구매한 부플먼트의 맨투맨인데요. 좀 정제되고 깔끔한 느낌의 맨투맨이라 너무 막 입었다는 느낌이 안 나서 회사 갈 때도 되게 자주 입고 있어요. 오늘은 네이비 컬러 체크 자켓과 제가 좋아하는 크림 버터색 팬츠를 함께 매치했어요. 이 노카라 자켓은 옛날 교복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 제 눈엔 예뻐서 참 잘 입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저는 네이비 옐로우 색 조합을 좋아해서 이렇게 가디건이랑도 매치해서 자주 입어요. 여기에 골드 체인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고 가방은 깔끔한 브라운 컬러로 들어보았어요. 오늘은 아우터에 힘을 좀 줘봤어요. 숏한 기장의 체크 패턴 울 자켓에 생지 느낌의 부츠컷 청바지를 같이 매치했는데 다리가 되게 길어 보여서 좀 만족스러운 코디인 것 같아요. 이 울 자켓은 이전 코디 영상에서 미니 기장의 스커트랑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청바지랑 함께 매치해도 되게 예뻐요. 오늘은 울 블랙에 핑크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요건 이번 가을쯤에 산 블라우스인데 톤 다운된 핑크 컬러랑 뒤쪽 트임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새는 안에 터틀넥을 받쳐서 자주 입고 있어요. 신발은 블랙 컬러 컨버스 하이를 매치했고 아우터도 블랙 컬러로 맞춰서 입었어요. 이 숏 패딩은 다음 아우터 하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옷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우선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됐는데 이게 다른 잠옷들과 달리 카라가 파임이 없고 끝까지 여밀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활동성도 높고 또 이 둥근 카라가 귀여운 느낌을 더 살려주는 잠옷이에요. 이게 겨울 잠옷은 아니기는 한데 저는 잘 때 너무 두꺼운 잠옷을 입으면 답답해서 겨울에도 적당히 얇은 잠옷을 입고 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랑 비슷한 취향으로 잠옷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